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전남 농어촌 지역에 낡고 방치된 빈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돕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빈집 주인들이 소극적이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5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농촌 주택이 개보수 공사를 거쳐 산뜻하게 단장됐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 생활을 하기 위해 이 집을 인수했습니다. 귀농 귀촌의 즐거움을 위해서 낡은 한옥 구조도 최대한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흙의 그 향이나 그 노면 또 공기가 통해서 그걸 기존에 살리고 거실만 이렇게 확장해서 난방에 신경 쓰고 진 집입니다. 노후된 빈집이 이렇게 새 주인을 만나기는 극히 힘든 일입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주인의 발길이 끊긴 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시군 빈집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12,500여 채 등 매년 만 채 이상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붕이 내려앉거나 담벼락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 강제 철거도 불가능합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늘면서 쓸만한 빈집을 중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집 소유주들이 매매를 꺼리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도시에 계신 자녀분들이 팔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큰 목돈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귀농인들이 빈집 정보를 활용해서 농어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최근 5년 동안 120여 건에 불과합니다. 농어촌 흉물로 전락해버린 빈집들을 귀농 귀촌 자원으로 활용케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